그러니까 어. 그러면 찍으신 분들도 어때요? 어쨌든 미련이 남잖아요. 좀 더 잘해주겠지. 아직은 네. 초기니까. 이런 분들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바로 안 떨어진다. 조정기를 거친다. 조정기에 또 있다가 예, 올라가서 지켜보신다. 근데 올라갈 일은 없다. 그런 건 어떻게 보세요? 고압세라는 건 어. 유지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근데 정부에서는 주말 사이에 있었던 그러니까 이 대우조선해양 노사 하청업체 노사 협상이 타결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정부에서는 법과 원칙을 지켜서 잘 됐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부 입장에서는 호재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좀 하는 것 같아요. 전혀 아니 윤석열은 공권력 휘발라 그랬잖아요. 협박했잖아요. 윽박했는데 어떻게 지지율 올라갑니까? 오히려 네. 민주당과 진보 정당들이 적극 중재도 하고 반대도 하고 그래서 노동자에 대폭 양보한 거 아닙니까? 아. 30% 옛날에 임금이 깎였어요. 2015년 그 즈음부터. 네. 사실 물가 인상률 감안하면 우리 오마이 뉴스에 송경동 시인이 진짜 글 잘 써놨는데 수만 명이 정리해고 당하고 쫓겨나고 오히려 조선 사람이다 애정으로 이분들이 버틴 분들이에요. 월급 200, 300 받으면서 그 임금 30% 깎였어. 이번에 그래서 임금을 올려달라는 게 아니었어요. 물가 인상까지 감안하면 임금이 실제는 60, 70% 깎인 분들이에요. 30% 다시 복원해달라는 거잖아요. 이대로 못 살겠습니다. 복원. 요즘 상반기 우리나라 조선 산업이 수주입니다. 네. 전 세계 50% 가까이를 수주했어요. 이제 너무 상황 좋아졌으니 임금 좀 올려달라는 거잖아요. 원복, 원상복구. 원상복구해달라는. 네. 원상복구도 아니에요. 좋아지니까. 물가 인상률을 감안하면 실제 임금은 30, 40% 이미 더 삭감됐어요. 예. 근데 이분들이 양보해서 임금 인상 4.5% 받아들 아니 제가 그동안 수없이 많은 노동현장과 연대와 투쟁 봤는데 네. 30% 요금 인상 요구했다가 임금 인상 했다가 4.5% 사측이 제시하는 대로 받아들이는 투쟁은 없었어요. 그래서 네. 일각에서는 너무 양보했다는 비판을 받아요. 오히려. 근데 조선업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길어지고 네. 또 대우조선해양 휴가도 가야 되고 직원들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다 받아들여버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호소가 네. 손해배상 청구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윤석열 하겠다잖아요. 주말에요.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직접 나서서 하겠다는 얘기 하겠잖아요. 수천억, 8천억 예, 얘기가 있던데 손해가. 아니 월급 2, 300만 받는 사람들한테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영국 같은 경우는 파업하면 네. 손해배상 청구 못하게 해놨습니다. 아. 원래 헌법이나 세계인권선언문에 있는 그다음에 ILO에 있는 국제노동, 국제법 자체가 노동자의 파업을 보장해 줍니다. 노동자는 파업 말고는 대항할 수단이 없잖아요. 다만 기물을 파손하거나 뭐 방화하거나 거기에 대해서는 손해를 지죠. 네. 근데 합법적인 파업이나 설령 절차에서 위법이 있었다 하더라도 네. 평화롭게 파업을 하면 마치 우리가 평화로운 집회를 하는 것처럼 그러면 거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말라는 게 국제 지금 현재 국제인권법 국제노동법의 정신이요. 국제기구들의 네. 권고이고 영국 같은 데에서도 그렇게 법을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어차피 노사 간에 합의될 예. 일이니까 우리는 뭐 여기서 뭐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근데 있는데. 말은 개입하지 않는다면서 네. 그러나 법과 원칙대로 손해배상 청구는 회사에서 하는 것이죠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법과 원칙대로 한다는 게 뭡니까? 한다는 거예요. 네. 해라는 거예요. 대우조선해양이 공기업이나 다름없거든요. 대주주가 산업은행이잖아요. 아 맞아요. 정부의 네, 산업은행. 정부 회사예요. 국책은행. 예. 네. 국책 기간이나 다름없어요. 그렇죠.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지지율 올라갑니까? 그다음에 주말 사이 뉴스만 한번 정리해보자고요. 네네. 아까 경찰국 이야기했잖아요. 아, 경찰 얘기도 좀 해보죠. 아니 이 정치검찰 놈들은 평검사협회 시작해서 네. 무슨 검사장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검찰총장까지 얼마나 많은 데모를 하고 얼마나 많은 회의를 하고 얼마나 회의를 많이 했었죠? 항명을 하고 얼마나 많은 공무원법 위반을 했습니까? 네. 한동훈이가 검사할 때 어땠습니까 여러분? 무슨 정치검 지가 무슨 정치인입니까? 날마다 막 하루에 몇 번씩 입장을 발표하고 뭐 유시민에 대한 입장 무슨 그다음 뭐 우리 아시아경제 기자였던 장용진 기자에 대한 입장 막 내고 고소고발 남발하고 네. 시사타파 이종원 총수는 지 팬클럽까지 동원해서 팬클럽이 시사타파 대표 고발됐거든요. 아, 지가 하기 어려우면 아마 팬클럽까지 동원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보통 팬클럽이 그 자기가 따르는 자들의 의견을 따르니까요. 네네. 이런 짓을 아하. 했어요. 그 징계 하나 당했습니까? 그때 국민의힘하고 윤석열 뭐라 그랬습니까? 너무나 바람직한 일이라고 불가피한 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경찰 딱 한 번 했어요. 그리고 경찰서장들이 그냥 회의 한 번 한 거예요. 경찰청장한테 네. 양해도 받고 허락도 받았어요. 보고까지 잡힌 거 보니까 그렇죠? 근데 갑자기 지금 울산 중부서 유삼령 서장님 국민적 지금 관심 인물로 지지 인물로 떠오르는 분인데 네. 이분을 대기 발령하고 해임 시켜버린 겁니다 서장에서. 뭔 잘못을 했습니까 그분이?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경찰국이 독재 정권의 경찰로 돌아가서
민생창 같은 거 안 하고 국민의 경찰 안 하고 맨 집회 시위나 대응하고 탄압하고 학생들 죽이고 그런 경찰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정권 취하니까. 예. 네. 그런 그 경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이 권력이 신여가 되면요. 네. 그냥 정치적으로 그 불공정해지는 것만 문제가 아닙니다. 경찰이 여러분. 그러면 14명 경찰이 맨날 무슨 짓을 할까요? 윤석열 비판하는 집회, 한동훈 비판하는 집회 맨날 봉사하느라 거기 다 가요. 아. 인력과 예산과 저기 에너지가. 예. 그러면 경찰이 그렇게 정권을 비호하고 한동훈을 보호하고 국민의힘 네. 정권의 입맛에 맞는 짓 하고 노동현장에 마구 투입되고 2009년처럼 용산참사를 일으키고 쌍용자동차 타라바 그러면 그 사이에 경찰이 거기에 정시 팔렸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거기에 인력과 재정과 에너지가 투입되면 우리 강력 범죄를 예방하는데 예. 민생 치안하는데 생활 치안하는데 교통 좋네요. 치안하는데 예. 국민을 보호하는데 그만큼 소홀해집니다. 공백이 생기겠네요. 이제 보세요. 독재 정권 시절이나 용산 참사나 그 쌍용 자동차 참사나 네. 기본적으로 대규모 작전을 하면요. 정권 눈치를 보고 시킨다면요. 수천 명에서 수만 명까지도 동원됩니다. 병력이. 지금 윤석열 보세요. 윤석열 김건희가 막 출퇴근하고 불통하고 민폐 저지르고 여기저기 다닐 때 네. 수백 명의 경호원과 수백 명의 교통경찰이 동원되고 있어요. 차 막히고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이러면 차 막히는 데서 이렇게 교통 네. 수시로 해주는 경찰관이 있으면 빨리빨리 차 빠지잖아요. 아, 예, 예. 그런 일 해야 돼. 경찰들이 윤석열 김건희 비호하느라고 어쩔 수 없이 다니잖아요. 지금 보호하느라고. 자, 근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오늘 어떤 얘기를 했냐면 언론에 경찰서장 회의가 하나회 쿠데타에 준한다. 또 특정 출신이 주도한 거고 대단히 부적절하고 단순 징계 사유가 아닌 형사 범죄 사건이다. 또 평검사 회의와는 다르다. 아니, 왜냐하면 그거는 네. 경찰 아, 그 검찰총장이 다 이제 용인하고 다 이제 허락해주고 그런 회의였는데 이거는. 얘기했지 않냐? 이거는 반대한다.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는데 한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국가공무원법에는 검찰총장의 허락이 있으면 봐준다는 말 없어요. 예. 집단행동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정치 집단정치하지 말라고. 네. 노골적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대통령의 인사권을 아주 그냥 무력화시켜버리고 네네.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사람은 티끌로 태산을 만들고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자들은 수사도 절대 안 하고 나경원, 뭐 박덕흠, 조선일보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뭐 한동훈이 그런 정치질을 하는데 전혀 타치도 안 했던 게 네. 정치검찰들입니다. 윤석열 집단입니다. 그 얼마나 심했어요. 그 사람들 한 달 내내 회의했어요. 지금 경찰서장 딱 한 번 한 거예요. 네. 기억나시죠 여러분? 검찰 수사권 개혁 국면에서 얼마나 많이 검찰들이 황당한 짓을 했습니까? 무슨 평검사회부터 시작해서 무슨 부장검사회의 심지어 회의만 하자고 그때마다 그렇죠. 입장을 내고 집단행동을 했어요. 그게 국가공무원법 거부하는 규정하는 겁니다. 윤석열이 찬성 저기 봐줬다? 그건 아무 요건이 안 되는 겁니다. 범죄를 구성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상 참작은 될지 몰라도. 네. 근데 이 분명히 경찰청장도 의견을 듣겠다. 경찰청장 후보자 보고까지 예. 해달라 그랬잖아요. 윤희근 후보자 인정한 거 아닙니까? 아 그게 인정한 셈이다. 경찰청장이 뒤늦게 이상민이가 시킨 거거든요. 윤석열이가 지리 시켰어요. 뒤에서 누가 있었다? 야 이놈아 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너 왜 경찰청장 가만히 있어? 네. 너 고속 승진 우리가 시켜줬는데. 아하. 너 경찰청장 못될 놈 우리가 시켜줬는데 너 왜 가만히 있어? 느닷없이 그날 회의하고 있을 때. 회의하고 있을 대기 발령 내리고 참석자들 전원 해. 해산명령을 내렸다니까요. 하하. 아니 경찰서장들이 지금 무슨 불법 집회하고 있습니까? 주말에 모여가지고 이건 신고 의견을... 후보도 없어요. 해산명령 대상이 아니에요. 주말에 실내에서 네. 이 사람들이 집회한 것도 아니잖아요. 무슨 오기에서 미신고 집회한 것도 아니잖아요. 미신고 집회 때 해산명령 내리는 거예요. 전 살다 경찰서장들이 회의를 하는데 경찰청장이 해산명령 네. 완전히 이 정권이 맛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놓고 이제 이상민이가 네. 지가 시켰는데 경찰 14만 경찰이 경찰 가족들 전직 경찰들까지 반박하죠. 각 대학의 경찰학과 교수들 경찰학과 학생들도 지금 난리가 나 있죠. 네. 일반 시민들까지도 경찰이 그동안 문제는 있었지만 그래서 정치 검찰보다 낫다. 그리고 독재 정권 돌아가는 맞지 않다. 네. 그래서 경찰국 반대를 지금 지지를 해준단 말이죠. 일반 시민들까지도. 그러니까 이상민이가 지금 당황해서 네.
이제 이런 걸 바로 개소리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게 전형적인 개소리입니다. 그래요. 아니 어떻게 이게 군부 박정희 정권이 무너지고 정말 민주주의를 염원했던 대학생과 시민들을 짓밟고 네. 광저수 수백 명을 학살한 하나의 군사 세력들 전두환 노태우 군부 독재자들하고 일선에서 어쨌든 그 생고생을 하시는 정치 검찰에 개무시당하고 이렇게 권력한테 개무시당하고 는 네. 경찰서장들을 무슨 하나회에 빗댑니까? 무슨 경찰서장들이 무슨 하나회를 꾸리기로 했습니까? 이게 쿠데타를 하는 겁니까? 저는 이 비교가 네. 더 역풍을 불러일으킨다고 봅니다. 역풍이 불러일으킨다. 아니 어떻게 더 국민들이 덜 받는 거죠. 아, 이 자들이 완전히 이성을 잃고 날뛰구나. 네.